오늘 이슈는 사망률 예측, 수도권 인구, 식욕 도두는 단어입니다. 피검사 했는데 10년 내에 사망할 확률이 100%라면 잘못 들은 건가 싶겠지만 5년에서 10년 내에 사망률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됐습니다. 독일의 한 연구팀이 혈액 성분 중 사망 위험과 관련된 대사물질 14가지를 찾아냈는데요. 당이나 지방을 분해하거나 염증 반응처럼 물질 대사에 관여하거나 그 결과로 생긴 것들이에요. 암이나 심혈관 질환, 당뇨병 등 대사 증후군과도 관련이 있는 거죠. 이 성분들이 혈중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일단 보고요. 입자의 크기나 양을 바탕으로 질환이 나타나거나 사망 시기 등을 비교해서 10년 내 사망 위험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든 거예요. 기존에 보고됐던 예측법보다 남녀 구분 없이 모든 연령에서 좀 더 정확해졌는데요. 특히 고령일수록 정확도가 높았대요. 물론 추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환자들의 더 정확한 치료 방향을 정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됐으면 하네요. 고향 떠나와서 수도권에서 지내는 지방러분들 아니시죠? 내년부터는 국민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서 살게 된대요. 수도권 면적이 전체의 12%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절반이 산다?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요, 2010년만 해도 수도권 인구가 약 2,440만 명, 비수도권 인구가 2,510만 명으로 70만 명 정도의 차이를 보였거든요. 근데 이 차이가 점점 줄더니 올해 2만 명 정도까지 좁혀졌어요. 내년에는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보다 13만 명 더 많게 역전된대요. 더 놀라운 점은 지금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,170만 명이고요. 2030년 전후로는 한국의 인구 자체가 줄어들 전망이거든요. 그런데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계속 쭉쭉쭉쭉쭉 늘어나서 2045년에는 51.6%에 이를 거라고 하네요. 아니, 도시에 이렇게나 집이 많은데 왜 내 집은 없어? 하고 한탄했는데 사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거였나 봐요. 아니지만 음식 종류가 많은 식당에서 갑자기 눈길이 갔던 메뉴 있나요? 없던 식욕이 막 활활 타올랐던 적은요? 영국의 리서치 전문 업체가 메뉴판에 쓰인 단어와 식욕의 연관성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요. 가장 식욕을 도두는 단어 뭐였을까요? 무려 63%의 지지를 받은 신선한 fresh라는 단어였어요. 부드럽고 연한, 육즙이 풍부한, 양념장이 재운 매콤함이 그 뒤를 이었고요. 뭔가 더 싱싱할 것만 같은 제철이나 로컬 소스, 방목 등의 단어도 음식을 주문할 때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. 도움이 되지 않는 단어도 있었는데요. 외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stew나 거품이는 whip, 향기로움을 뜻하는 fragrant는 식욕을 도두지 못했죠. 영국 리딩 대학 연구진은 메뉴판을 읽을 때 뇌는 단어를 먹는다고 볼 수 있다면서 설명을 보고 생긴 기대가 음식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준다고 했습니다. 신선하고 육즙 뿜뿜의 spicy! 생각만 해도 식욕이 생기는데요. 여러분은 메뉴 고를 때 free pass인 단어 잊지 않으세요? 이럴 때면 cheese라든가. 여러분, 저 오늘 회사에서 잤는데 티나요? 티 안 나요? 일사F 조명이 좋다니까요.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. 우린 내일 봐요. 안녕!